대양이냐고 발전해비하고 화합 차원을 한다. 회의실을 좀 빌리자. 어제요? 어디 아이고 그날 그냥 아래 며칠 날이세요? 그 날이 아래 20 며칠이야. 우리 그때가 24일이냐 25일이냐 기억. 24일이네. 그래 이제 또 두 애양이란 놈도 오고 발전예배 양도 오고 읍장님이 참석해 좀 적었다.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두 단체가 화합하니까 이제 나는 운봉 읍장 아니에요. 사회단체를 청구하는 청취인자예요. 두 단체가 화합 이렇게 화합하겠습니다라고 읍장한테 보고 온 자리예요. 지금 읍장한테 보고 온 자리. 하긴 당연히 두 단체가 하는데 읍장이 뭐 100, 이렇게 적었는데 100번이나 참석하겠다. 라고 이제 그, 서두에 내가 또 인사말도 그렇게 했어요. 이렇게 좋은 단체가 이렇게 화합을 한다니까. 읍장으로서 대단히 좀 고마운 일이다. 네. 이런 데는 그날 내가 영화했어요. 영화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어가지고 밤에 했었거든. 밤에 또 시간이 난다고 6시 넘어서 했어요. 이 자리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참석하겠다. 라고 참석을 했지.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 신문 앞에까지는 좋잖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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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까지는 잘. 뒤에 이제 두 단체 말고 이제 뭐 노인회라든가 네, 뭐 동창회라든가 이런 것은 나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말이 나왔나 안 나왔나 나도 정확히 모르고 이 관계 또 이 두 단체의 업장하고 근데 이 여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. 동창회하고 뭐 업장하고 모르겠어요. 그 중에 이제 그 난 내 이걸 해도 먼저 좀 불만이. 내가 읍장이잖아. 그럼 내기 전에 읍장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서 검토를 받겠습니다. 내가 읍장이 청책임자예요. 아, 당연히. 근데 내 허락도 안 받고 뭐 그냥 증인? 뭐 증인으로 배석을 했고 총무위장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사진, 이 총무위장이 사진 찍은 거 맞아. 근데 이거 받아도 어떻게 보면은 발전협회라나 노인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거 우리가 신문 보던 내하고 이렇게 까불어야 할 것은 아니잖아. 우리 자체 운동업이 이루어진 일이여. 여기 신문 광고야 해가지고 뭐 중국 관광이고 이런 운동이 자랑스러운 일이지. 이건 아니잖아. 왜 이런 것을 뭐 낼 필요가 있냐. 이런 것 내려면 또 입장이 여러 번 증인은 아니잖아. 안 좋은 이런 일 갖다 음모업자에 증인되어가고 이런 것을 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, 이거. 그 내용이 또, 나 들어본, 그게 이런 내용이 나, 내가 못 들었는가? 그럼 나도 내용을 모르겠어, 이거든.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해가지고, 이런 신문 보도를 한번 내야겠다. 음모업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. 라고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연하죠. 아유, 애양이나 발전님이나 이양반들은 총괄이 누구야, 총괄. 읍장이 사회단체를 총괄 책임, 총괄 책임자는 읍장이에요. 애양에도 마찬가지고, 발전인지에도 마찬가지고, 회원들은 그 소속이지만은, 그 후에 총괄은 또 운봉 읍장이 사회단체를 관련된 사람 아닌가. 네, 당연하죠. 이 밖에 보면 되겠냐고. 아니, 이거 보고 나서 상당히 좀 놀랐어요. 자료를. 노문주 기자가 안 왔었잖아 이때. 모르지 이제 누군가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. 누군가가 자료를 줬어. 그래 그랬겠지. 이제 형님 받침이 내 줄게 이제 누가 줘. 네. 누가 전문가는 몰라. 이제 뭐 우리 박진 회장이 드리지 않겠어요. 누가 이게 쓸만한 분이 누가 뭐 누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박진 회장님이 뭐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. 여기에 초등학교 출신 분이 초등학교 동창회 노인의 이런 것을 신문에 보도를 낸다?
우리 지금 몽입에 지금 현 실태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심은 고대가 정기적으로 반방하고 이게 읍장이 벌금세하고 이걸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돼? 안 되죠. 아 우리 화합차네 애양이하고 밭진이하고 큰손 잡고 아니 나도 이제 셋이도 찍고 들도 찍고 읍장 강원도 찍고 양쪽 회장들을 만세도 부르고 있어. 그럼 그 관계를 써야지 우리는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. 증인을 썼다는 건 잘못했고 읍장님은 화합을 이 자리는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애양이나 밭진이에는 내가 찬성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그날이지만은 읍장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드린 자리에 우리 했다고 읍장한테. 아니 내가 뭐 지금 참고인 자살을 한 거예요. 그게. 근데 나도 앞에 참모장도 뭐 회의록을 참모장이 왜 회의록을 작성해? 자기들이 그런 건데 사진 찍어줄세나 무슨 게 뭐 사진을 다 있는 거 누군가를 찍어줘야 다 참여하니까. 통무회장 뭐 회의록 작성하고 그럴 그 시기는 아니고. 아 그 단체인데 왜 회의록을 왜 행정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양쪽 단체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돼. 회의록 작성도 안 했고 또 누가 양쪽 내가 봤는데 누구 저 나는 데 없었어. 너무나 내가 물어봤네. 사진은 총무장이 당연히 찍어줬지. 누가 다 들어가서 찍어야 하니까 총무장이 와서 사진 찍은 거 맞아. 나도 참석한 건 맞아. 나를 갖다 증인도 참석시켰는가 어디 있는가 몰라도 나도 참석한 건 맞아. 나는 그거 가서 이분들한테 나한테 보고 드리라고 한 거예요.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읍장한테 보고 드린 거예요. 그 자리가. 참관인 조사하러 나간 거 아니고. 이거 다 첫째 이거 이 아니 이런 신문은 우리만 우리 운몽 사람들 본 건 아니잖아. 남원의 참 지역 주민들이 보고 뭐 전국적인 아닌 거지만은 이런 노인네가 지금 현재 어쩌고 하고 우리 운몽 동창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 이걸 공포를 신문에다 내가 그렇게 공포를 해가지고 아 좋은 일 같으면 이렇게 막 합이야 없는 것도 이렇게 해버려야 하지만은. 아 이런 것을 갖다 신문에 언론에 보도를 내려요. 그것도 읍목장이 증인 따 씌워가지고. 네, 이거 이제 이건 사과문 올리라고 해야 돼요. 노문주 기자한테. 이 뭐라 이제 예양장보는 나 전화라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. 뭐 전화번호가 어디가 있는가 그런지 안 받더라고. 이거 사과문 이거 기사 올리라고 하셔야 돼요. 정정보도 해라고 그래야지. 네. 정정보도. 정정보도를 그거 이게 내려면은 우리 두 기자도 있지만 우리 운몽이 이루어진 게 상황은 아 요거 그 좋잖아 우리 TV야 운몽까지 해야겠다 그래 또 딴 건도 운몽이 좋은 건 아 이런 건 얼마든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만은 뭐 5천만 원 어쩌고 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이걸 우리 운몽이 자체적인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게 신문 보도를 내갖고 이걸 광고를 린다고 그러지. 내가 빠져도 내 이름이 빠져도 그래. 내가 여기 안 들어갔어도. 네. 이거 정정 보도 해야 되고 사과문 게시하라고 해야 돼요. 정정 보도하면 되고 또 읍장님한테 연락 없이 이렇게 의뢰도 없이 이렇게 또 아니 이거 보면은 했고. 읍장이 읍장은 나요. 네. 보면은 회장이 아 이리 이게 했으면 읍장한테 와서 이렇게 좀 보도자료를 내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죠. 하고 나서 내야 된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더군다나 내 이름이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야. 아까 이제 누구야? 장소에 양장이 또 전화하고 이거 초무가 이거 누구잖아? 요거 관련해서 읍장실에서 이제 몇 사람 만나고 노인에 관련해서 읍장실에서 좀 회의 좀 하면 어떻게 했냐? 아 읍장실이 뭐 일반 뭐 단체장이에요? 그렇지. 이분이 자리를 줬구만. 그렇지. 두 사람이 이분밖에 없잖아. 그 사람한테 요거 주고. 나도 지금 이거 잘 모르겠어요.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은 문명태 과장이 잘 알겠지만 여기는 행정사람 우리 동네 옆에 사람이요. 이건 이제 무슨 진실이잖아. 이건 난 잘 몰라. 이분들 잘. 이건 이제 환경단체 이광현.
그 누구 황현 누가 이가 여기다 여기 환경단체 예, 예. 그 이웅이가 그 양말 뭐예요? 그 빠졌어. 거기도 환경단체 아니야 그거? 그것도 키워 같이 회원들이야. 그거는 빠졌어 갖고. 내가 이제 시청이. 시청해.